귀신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확 쓸어간다니까요. 눈 뜨고 코베 있는 식 같아요. 쥐포, 오징어포 이런 거 많이 뜯고 쌀도 가끔 뜯고요. 강아지 사료를 박스를 뜯어가지고 우계란 두 판이었는데 거의 한 판 정도 먹는 것 같아요. 걔가 와서 먼저 박스를 뜯고 코시엄이랑 고등어 색깔의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뒤처리를 하더라고요. 를 계속 봐야 되고 창문을 이렇게 보면서 일을 하는데요. 어? 야! 고객님한테 갈 수는 없잖아요. 한 장님 뭐 만 원이라니까 아니 13장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13만 원. 네. 간호물이거든요. 제가 원래 이거를 오후에 늦게 가지고 나가는데 아 이게 레몬 주스인데요. 고양이가 신냄새를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사과 박스잖아요. 아 근데 이게 안에 보면은 이게 멸치란 말이에요.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.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저희.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환경 자체가 좀 원활하게 제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먹이 찾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당근과 채찍 이 두 가지가 같이 제공이 돼야지 지금 상황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. 이게 시골에서 많이 사용하는 야생동물 퇴치기인데 고양이가 이 근처에서 생활을 하면서 동선 자체가 이 아래쪽 공간에서 위쪽 공간으로 올라가거든요. 근데 이 동선을 어떻게 하면 끊어줄 수 있느냐. 적응이 더 쉽거든요. 어디 보내실 거예요? 아 우리 저희 지점 단체톡에다가 아... 네. 네 저희 지점에 이제 왔다 가신 후에
고양이들이 이제 저희 물건들을 소모되지 않아서 저희가 너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. 앞으로 애들하고 잘 지내보겠습니다.